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7월 13일 헌혈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현상으로 혈액 수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헌혈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3일 헌혈의 날을 맞이해 올해 12만 번째 헌혈 기부권 선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올해 12만 번째 헌혈자이자 300번째 헌혈에 나선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이종호 주임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헌혈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이종호 교수는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백혈병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그 처제가 들어와서 헌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100번을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필수로 갖겠다 이런 마음에 헌혈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혈액은 공장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 몸에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더더욱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혈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헌혈에 대한 기피 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와 전국헌혈의 집은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헌혈자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헌혈의 집에 가면은 마치 이제 저희가 모임 자체를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헌혈의 집에 가면 위험해질 거야. 사람이 모인다는 생각 때문에 다회 한 30회, 50회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헌혈의 집에 가족분들이 못 가게 해서 헌혈을 뭐세달 만에 왔다, 네달 만에 왔다 이러신 분들이. 하지만 저희 헌혈의 집은 항상 소독과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문하셔서 아픈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한편 복지TV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